사이드라인 자세에서요. 네,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그 하지를 갖다 앞으로 빼고 뒤로 일자로 놓으십시오.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어깨를 갖다 90도로 만듭니다. 90도로 만들고 앞쪽에 대결절 부위를 잡고 앞으로 약간 털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천천히 살살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완 골두가 전방 활주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앞쪽으로 대결절에 붙어 있는 게 약간 전방으로 꽈배기 현상이 됩니다. 트위스팅 되면서 속에 있는 상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앵글은 전전전 여기서 시작을 해서 하방으로 내려주세요. 처음에는 살살 하시고, 그다음에 점점점점 밑으로 하방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견갑골이 일상이 될수 있도록 앞을 부드럽고 깊게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90도 상태에서 이렇게 내외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활주 운동을 시키게 되면 지금 앞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극상근의 근골접합부가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팔을 반대로 합니다, 이제. 외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외회전을 시키게 되면 극상이, 후방 활주가 되죠. 그쵸? 후방 활주가 된 상태에서 외회전을 시키고 다시 하방으로 내리시게 되면, 후방 활주가 된 상태에서 극상이 심부에서 트위스팅 되면서 신전이 일어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살 돌려서, 자, 여기서 하방으로 내립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겠습니다. 전방으로 상완을 갖다가 활주시키고요. 이 상태에서 뒤로 당깁니다. 자, 락을 채우고. 어깨를 갖다가 후방으로 당기면서 팔꿈치 내 직결을 갖다가 전방으로 미세요. 하나, 둘, 셋. 중요한 건 이제 얘가 내외전이 많이 될수록 더 많이 트위스팅이 된다는 겁니다. 앞쪽으로 전방 회전이 되면서 앞쪽에 대결절 쪽으로 스트레칭이 되죠. 자, 여기서 대결절은 앞 뒤에서 봤을 때 약간 중간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후방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돌리고요. 돌려서 상완 골두로 후방 회전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하방으로 내리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제 이렇게 해서 쪽으로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됩니다.